견딜 수 없는 나날들이었다. 뭐 무사합니까요? 계속되는 협박과 폭언, 그리고 폭행까지 단 한 번의 거래는 지옥 같은 현실로 다가오는데,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 그 음모가 밝혀진다. 지리한 더위가 계속되던 6월의 어느 날이었다. 지난 1월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들어선 박미리. 누구보다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그녀였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모습. 그녀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는데. 말 좀 들어요. 당신 어디 아프나? 안색이 좀 안 좋네. 아니야, 아프긴. 낮에 좀 많이 걸어서 그런가 봐. 운동도 좋은데 몸 생각 좀 해라. 아, 오늘 병원은 갔다 왔나? 그냥 골고루 먹고 조심하라고 하지 뭐. 아, 보고 싶어서 네 달 어떻게 기다려? 그때 박미리는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랬다. 네 달 나온 거 맞지? 오직 그 일만 해결된다면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가 그곳을 찾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두 달 전이었다. 남동생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던 그녀는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이곳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박상치를 만났다. 실례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대출 좀 받으려고. 대출? 예. 좀 앉아있어. 예. 대출이란 말에 반색을 하는 박상철. 그렇게 그와의 거래가 시작됐다. 그래, 대출은 얼마나 받으실라고? 한 500 정도요. 500이라. 저희가 그 30% 선이자 떼는 거는 알고 있죠? 30%요? 예, 30%. 원래 이 바닥이 이런 거 아닙니까? 보자. 500에 30%라. 150이네. 이 150 제하고 나면은 350 드리면 되겠네. 생각지도 못한 약정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 한시라도 빨리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뜰 수 없었다. 곧이어 박상철은 3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내주는데. 100만 원짜리 3개 하고 50만 원짜리 한 묶음. 합이 350. 아, 서류 준비는 해 하십니까? 주민등록 등본하고요. 제 주민증이랑 직장 근무 확인서. 이미 광고를 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온 박미리. 그러나 그것으론 부족했다. 뭐 토지대장이나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인감증명서 떼왔는데.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맞받고 옷에 이루어진 거래. 하지만 박상철은 그녀에게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는데. 일단 요거 하나 작성하시고. 각서는 자신의 신상은 물론 가족들의 신상까지 모두 적도록 되어 있었고, 상환 기한을 어길 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것에 동의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각서까지 쓰고서야 모든 거래가 끝났고, 그 후 박상철은 상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박미리.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녀는 350만 원을 쥐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피의자 박상철이 운영하는 그 대부 사무실은 불법 고래 사채업소입니다. 대부 광고 행위가 외부로 노출되는 불법 행위로 중개인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모집하거나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인감 등 15종류에 달하는 서류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들은 원금의 30%에 달하는 선의자를 뺀 다음 15일 내지 한 달이 지나면 실제 원금의 선의자를 합쳐서 변제토록 했습니다. 이는 연 66% 법정 이자를 초과한 것으로서 그들은 약 530%의 고리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결혼으로 여윳돈도 없었고 생활마저 빠듯했던 그녀는 그렇게 남동생의 합의금을 마련했다. 엄마? 방금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봐. 그럼 누나가 해줘도 어쩌겠어. 이 서방은 모르니까 그런 걱정 말고. 알았어. 언제 한번 올라갈게. 됐어. 끊어. 그녀는 이제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기만 했는데. 그렇게 금세 한 달이 지났다. 상환 기한이 다가오자 박상철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 박미리를 독촉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돼요? 이 아줌마야. 원금 500에 이자 150 아니야. 그러면 갚을 돈이 650이지. 응? 제가 받은 원금이 350만 원인데 어떻게 갚을 돈이 650만 원이에요? 참나. 이 아줌마가 세상 물줄 모르네. 우리는 뭐 땅 파먹고 장사하는 줄 아나? 응? 하루아침에 그 돈 빌려가는데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지. 왜 됐든 내일 가지고 내 밑에 애들 보낼 테니까 준비나 하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 수입이 200도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했던 박미리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그렇게 돈을 갚지 못한 채 하루가 흘렀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상철의 협박.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위험한 거래를 한 것임을 알게 됐는데. 궁여지책으로 박미리는 연체이자만 납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체이자의 원금까지 갚아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다. 그동안 박상철의 협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그의 연락을 피한 채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돈을 갚을 때까지만이었다. 이 불안과 고통은 그때까지일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박미리는 나날이 늘어가는 고리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렇게 스스로에게조차 기약할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늦은 오후 김나은은 출근을 서둘렀다. 작은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김나은. 아직도 만수 못했나? 요즘 왜 이래? 몰라. 요 앞에 파티인가 뭔가 그거 생기고 난 뒤부터 계속 공친다.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설마 문 닫게 하겠나? 언니 단골이 몇인데? 아참, 니 저번에 빌려간 돈 있지? 그거 좀 갚아라. 뭐야 갑자기. 그 돈 있잖아. 사실은 나도 양 사장한테 빌려갖고 니 빌려준 거거든. 양 사장 알지? 그 돈 니한테 들어간 거 알거든. 사정 잘 말해갖고 니가 양 사장한테 바로 갚아라.
아, 돈 달라고 은근히 그러는데. 아, 머리 아파 죽겠다 내가. 알았어. 그때 당시 나은은 김인경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다음 날. 그날은 이상하게도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다은은 김인경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녀는 이미 잠적한 상태. 그로부터 며칠 후. 김나은은 갑작스런 변을 당하게 됐다. 자신을 양사장 아래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그는 업주 김인경을 찾으며 위협적으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데 3년 전 업주 김인경을 통해 2천만 원을 빌렸던 김나은. 오래전 단 한 번의 거래가 끔찍한 현실로 돌아왔다. 사라진 업주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 나은은 이런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했고 당시 모두 급히 소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리사치인 줄 알면서도 박상철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환 방식이 워낙 고리였기 때문에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한 채 원금의 수백원 넘는 채무가 늘어나다 보니 그들의 범행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편 박미리는 끊임없이 박상철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아줌마야, 우리 돈 안 갔나? 우리 막내가 빈손으로 왔더만. 지새끼같이 요래저래 전화 피하고 도망만 치지 말고 너 더러운 꼴 당하기 전에 헛떡 갚아라. 에이? 그때였다. 누구세요? 어이, 아줌마. 그 집에 들어간 거 보고 왔으니까네. 헛떡 문 줘서. 에? 결국 그녀의 집까지 찾아온 일당. 그들은 계속해서 위협을 하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데. 뭐 무사합니까요? 남편 오기 전에 정말 해결합시다. 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이리씨, 박 사장입니다. 마음 문 열어주고 좋게 해결해 보입시다. 그들의 행동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겁에 질린 박미리는 어떻게든 그들을 피할 방법을 찾았지만 돈을 빌렸던 이상 그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이고 미리 씨, 얼굴 보기 참 힘듭니다. 그렇게 집안으로 들어온 일당은 본격적인 임무에 착수하는데. 자, 이 무엇이 가져갈 것도 없네. 에이? 아이고. 아, 시작해. 에? 그들은 임의로 압류를 시작했다. 아! 네? 도망갈게!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그저 빌린 돈의 대가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만행. 그들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었는데. 어이, 에? 남의 돈을 빌렸으면 절대 갚아야지, 아줌마. 어? 아줌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해요. 어? 왜 돈을 안 갚노? 아이, 웃긴 아줌마네, 이거. 어? 돈 갚으면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아이씨, 따지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라. 에? 네, 그동안 돈 갚는다고 기다려달라고 하기 한 달이다, 한 달. 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요래저래 내 뺏기고 그런 일을 무슨 수로 믿노? 어?
고생하면 직장을 옮겼대. 이 사람 왜 안 가노? 못 갚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든가. 에? 어, 어쭈. 이것 봐라. 야, 시작해라. 박상철의 한마디로 그들은 박미리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명분도 목적도 상실한 채 그저 폭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박상철 일당은 임신 6개월의 박미리를 잔인하게 폭행했다. 야, 이거 신아야. 너가 남편이 와가 와일이 됐냐고 물어보면 내가 얘 나쁜 짓을 해야 쩌면 맞았습니다. 이래 말하고 너 남편한테 빨리 돈 얻어놔라. 아직 너가 남편은 모르던데 돈을 못 갚으면 그때는 쌍으로 병신된다. 알겠나? 야, 가자. 단 한 번 거래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다. 임신 6개월이었던 그녀는 그렇게 유산을 하게 됐다. 한편 김나은은 여전히 돈을 마련할 방법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마치 나은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다가오는 한 차량. 오늘도 어김없이 그들이 나은을 찾아왔다. 어이, 아가씨. 우리 구면이지요? 요, 우리 사장님이 보자카는데. 시간 되제? 늦은 밤. 잠깐 집 근처로 나왔던 나은은 강제로 그들 손에 이끌려 차에 타게 됐는데. 그렇게 나은은 또다시 양기태와 마주하게 됐다. 나은아, 우리 참 오랜만이다. 그자? 딴 게 아니고 내가 김여사를 좀 찾고 있는데 김여사 그게 야반도주를 했다 카대. 가게도 딴 놈한테 팔아삐고. 그때 내가 빌려준 돈 일부가 니한테 흘러들어갔다 캐서 내가 그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니 좀 보자겠다. 오늘 시간 있제? 사장님. 보자. 네가 그때 딴 가게 있으면서 빚이 좀 있다면서 2,000만 원을 땡겨갔나? 그거 오늘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이래 사정을 해야지. 아이고, 요래 이쁜기 와 그동안 말을 안 들었는 거 몰라? 너 같은 아들은 집도 절도 없어갖고 우리가 관리하기 참 힘들다. 아, 니 요번에 그 허브 원룸으로 옮겼지? 그 집 아다 많이 좋더라. 이미 그녀의 모든 행적을 꿰뚫고 있었던 양기태. 아이고, 내가 요새 이가 안 맞는 지도 좀 됐는데. 아, 니 그때 망원동에서 칼 맞은 거 아시나 알지? 그가 얼굴 그래갖고 어디 섬이라도 들어갔는가 몰라. 명백한 협박. 그 앞에서 혼자였던 그녀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 양기태는 그동안 기다려준 세월을 운운하며 당장 내일까지 2천만 원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는데. 조심해서 집에 가고 내일 보자. 내일은 내가 바빠서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이 갈 기다. 그래, 알고. 에?
아, 어머니는 아직 대원 빌딩에서 일하시대. 여동생은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갔지. 애 교복이 좀 크더라, 야. 소매단도 좀 줄여줘야 되겠고. 그래, 그러면 조심해 들어가고 내일 보자. 오늘이 마지막 협박이라는 것을 나은은 직감했다. 당장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건 자명한 일이었고, 그 사실에 나은은 절망했다. 그들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맛있나? 어? 공부는 잘하고 있고. 근데 아버지는 어디 계시노?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서슴지 않았던 그들. 그들은 심지어 하교하는 최강석의 아이를 위협해 그의 행적을 알아내기에 이르는데, 경영하던 공장의 부도를 막기 위해 4개월 전 급하게 대부업소를 찾았던 최강석. 하지만 그들의 엄청난 고리에 또다시 빚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매달 이자와 원금을 납입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 최강석 씨, 내가 사업한다고 바쁜 사람인데 꼭 몇 푼 안 되는 돈 받으려고 이래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빚도 많은 양반에 이래 차굴릴 돈이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돈은 되는 대로 빨리 갚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사정도 해봤지만 그들은 그의 형편 따위는 안정에도 없었다. 그렇게 당연한 권리인 양 또다시 폭행을 일삼는 일당. 최강석 씨, 당신 목숨이 몇 개입니까? 일단 차는 우리가 가져갈게요. 안 됩니다. 저걸 보고 사는데 가져가시면 저는 저희 식구들은 짭니까? 네. 그들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 최강석의 승용차를 빼앗았다. 세상의 규정들 따위는 필요 없는 무법천지. 그것이 그들의 세상이었다. 지금 원금 받을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참, 아들내미가 대한초등학교 다니지요. 다음에는 아 학교에서 보입시다. 그렇게 최광석의 차를 빼앗아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이럴 것도 없는 인생. 그 절망감에 그는 울고 말았다. 2003년 6월 부산시내 번화가에 아주 은밀하게 불법 사채 사무실을 차린 일당. 어이구, 회장님 오셨습니까? 어이야, 여도 이래 고쳐놓으니까 번듯하네. 그들은 폭력배와 전과자들을 채권 사원으로 고용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일당은 항상 500%가 넘는 고리로 총 541명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그들은 약 7개월 동안 무려 7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양기태는 그렇게 부산 시내 모두 세 곳의 사무실을 차린 후 하나의 기업처럼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종전 사채 조달과는 달리 광고를 하지 않고 중년 여자들을 중개인으로 고용하여 마치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업소로 위장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끝으로는 각각의 대부업소였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연계된 하나의 기업형 대부업을 운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업적으로 고리사채 노예를 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양기태 일당의 협박을 견딜 수 없었던 김나은은 용기를 내서 경찰서를 찾았다. 김나은의 신고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수사팀은 양기태 일당의 소지를 파악하는 한편 금근을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일당의 주 활동 지역에서 잠복에 들어간 수사팀. 전원을 한 번에 금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수사팀은 그렇게 조를 나누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나온다. 준비하고. 잠복 3일 만에 얻은 혹이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일당들이 차에 오르는 찰나를 노린 수사팀. 뭐야? 뭐야? 대법법 위반 양기태 검거. 대법법 위반 박상철 검거. 대법법 위반 김상훈 검거. 이철종 검거를 끝으로 모든 사건이 끝이 났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리 사체를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사체를 쓰더라도 정상적인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 법정 이유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약정서에 서명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돈을 변제하지 못해 불안해하면서 협박 및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주시면 이러한 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은 사회에서 퇴출이 될 것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힘없는 자들에게 기생한 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종국에는 그들의 영혼까지 파먹었다. 욕망의 눈이 멀어 인륜을 저버린 대가. 이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남겨진 피해자들은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오늘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